정인 선생님 오셨고요. 오늘 또 재밌게 방송을 시작해 볼 겁니다. 좋아요. 이제 노래 끝났어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타TV의 김대균 토익킹입니다. 토익의 또는 김대균이란다면 토익 스피킹의 원조 계십니다. 토스의 원조 또 미녀 선생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 뭐 워낙 또 인기가 높으신 분이라 그 사실은 상당히 그 11월에 두 번이나 오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11월 24일에 토익 후기도 깔끔 그렇게 정리해 나가고 또 우리 그웬 선생님 말하기 TV 뭐 그냥 청산 뉴스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민이 있는 경우 많이 많이 물어봐 주시고 또 괜찮으면 같이 그 전화 데이트 같은 시간 이렇게 만들어. 저번에도 누가 전화 왔었잖아요. 남친이랑 둘이 데이트하고 있는데. 예, 맞아요. 그때 아주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제가 다 떨렸어요. 제가 더 떨렸어요. 전화 그죠? 이제 여러분 저 오늘 방송이 재밌도록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좀 어둡죠? 이게 밝죠, 그죠? 그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이제 조절을 해야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처음과 그 맨 마지막 화면을 예, 까루님이 이제 오셔서 좀 정리를 조정을 해주셨어요.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로고가 지면서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와우 와우 토익토스 원조 콜라보레이션 김대균 토익 고현 선생님 이런 재밌는 방송 시작합니다. 박수. 자 오늘은 이 영어 말하기 팁도 도와주시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주고 토익 스피킹에 대한 오픽도 또 선생님 또 아시죠? 그렇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오픽 이야기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또 현실적인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우리 학원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뭐 학원은 12월 2일 월수금반 개강이고 근데 토요일이 토요일에 11월 30일에 개강하는 게 또 유대할 겁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실시간 핫이슈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 우리 아프리카 TV에서 학습 방송을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수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쌤, 저도 사실 12월달 시간표 이제 나오잖아요. 예, 저희 예. 12월달 되게 고민했어요. 25일 크리스마스 수업. 그러게 말이야. 되게 고민이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안 합니다. 저도 안. 반갑습니다, 우리님. 안녕하세요, 우리님. 예, 반갑고 또 이제 또 이번에 이제 토요반은 이번 토요일이 개강이라는 또 이번 주에 잠시 또 이제 연구도 하고 좀 쉬엄쉬엄 진행할 겁니다. 최근에 예전에 YBM 수강생 다시 수강하러 와갖고 그렇게 되게 고맙잖아요. 예, 고맙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에 살은 쪘지만 선생님 얼굴이 안 변했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줄여가지고 비교적 좀 건강한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그 선생님도 이 아름다움이 계속 발전하시면서 계속 하실 거니까 여러분이 강남 어디로 가야죠? 신논현역입니다. 신논현역 그웬 스피킹 이렇게 한번 검색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신논현역이 또 우리랑 같은 라인이에요, 맞아요. 라인으로도 좋고, 그래서 예, 또 공부해 주시면 좋아요. 고현 선생님, 또 토익은 저한테 또 오시면 돼요. 알았죠? 재밌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의 안내를 해드렸고요. 고현 스피킹,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파트 1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조절을 좀 해야 돼요. 저 파트 1 되게 좋아요. 왜냐면 토익 스피킹의 파트 2 맞습니다. 파트 1 그 사진 비슷한 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진을 동시에 두 개의 시험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하기 좋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진을 우선 띄워봤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고영 선생님이 뭐 미국에서도 생활을 오래 하신 그렇죠? 그래서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 발음으로 파트 1 문제 들어보시죠. Question 1. A man's pointing at a monitor. B. A man's checking a calendar. C. A man's signing a book. D. A man's looking for a child. 틀려주세요. 틀려도 좋아요. 아, 괜찮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런 걸 또 워낙 딱 보다가 스피킹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두셔도 좋고요. 제일 중요한 동사가 첫 번째 예문이 아, 그러네요. 되게 중요한 동사고 제가 생각하기에 토익에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좋습니다. 지금 비가 많고 좋아요. 세계 발토님 트라이 하는 게 아주 멋있어. 트라이 아주 중요한 거야. 메시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본도 같이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또 재밌는 거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네, 채팅을 좀 이렇게 해서 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풍선도 감사하죠. 네. 오늘은 이 아프리카 실시간 핫이슈를 잡아주신 게 네. 감사해서 이게 또 여러분 우리 학습 방송이 아프리카에서 커갈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또 저도 꿋꿋이 열심히 찍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A. A man's pointing at a monitor. 그래서 한 남자가 모니터를 가리키고 있다. 이제 포인트엣이 들리면 답이 잘 되는데 모니터가 아니죠. 그죠? 맞아요. 모니터가 아니니까 땡. 모니터가 아니라 땡. B. A man's checking a calendar. 그렇죠. 이 달력을 지금 확인해 보고 있어요. 이 책이 들려서 답이 또 잘 되고 네. C. A man's signing a book. 책에 사인 그런 거 아니고 D. A man's looking for a child. 찾고 있다. 이런 건 사진으로 찍기 어렵죠. 그렇죠.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면 그렇죠. 문자가 있거나 이런 거 네. 근데 워낙 제가 구엔 선생님을 바로 그냥 100%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부탁드려볼게요. 이런 거를 그 토익 스피킹의 사진 묘사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거에 맞게 한번 즉석으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진 묘사는 지금 여기 답변들처럼 동사 위주로 하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외모 묘사도 좀 필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There's a man. He has hair. He has a beard. He's wearing a yellow shirt and gray cardigan. He is holding a calendar and checking it. He is at a date. 아 좋다. 네. 예. 그냥 나오죠. 또 안 쳐주냐 여러분? 네. 좋습니다. 아, 예. 쳐주셔야죠. 예, 지금 제 옆 친구는 Gwen Speaking, TOEIC Speaking의 원조 Speaking 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 영어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GWEN 그리고 Speaking, Gwen Speaking. 너무 멋지세요. 자연스럽고 얼마나 멋져, 그죠? 예, 좋죠. 이거 여기 비율드 나왔잖아요. 예, 예. 선생님께서 이렇게 수염 길러본 적 있으세요? 수염이 저렇게까지는 못 길러봤고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 들어봐요. 예, 그렇죠. 이게 있는 게. 근데 외국 사진은 특히나 토익스 이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이게 나와가지고. 그렇죠. 제가 항상 묘사라고 비율드라고. 비율드. 네. 위스커, 비율드, 머스타쉬. 맞아, 맞아요. 여기가 이제 코스염 마스타쉬 그런 게 자주 나와요. 네. 그 11월에 두 번 나오신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분은 그 유명한 지난 그 EBS 제가 2015년 8월에 이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11월 달에 그때 4년 전에 와주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맙죠. 지금 그리고 이렇게 영상 같은데 관심이 많으셔서 앞으로 여러 면을 같이 보실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쪽 분 토익 스킹 토익킹 예. 김정 선생님 토익 라디오 프로그램이 장수예요. 제 라디오 토익 스피킹은 장수 못한 프로그램. 그죠. 예, 네. 그때 그 EBS에서
이렇게 방송을 또 같이 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는 또 우리 같이 해봤고요. 그때가 몇 참 좋았습니다. 년이었죠, 토익이? 이건 제가 2003년부터 와. 방송을 했으니까 20년 17년 차인데 뭐 그 이제 까불면 안 되고 겸손하게 그 네. 기회를 계속 주시면 열심히 하는 거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방송이 잘 되도록 많이 응원하시고 자, 지금 오신 분들은 업을 눌러주세요. 사람들은 업을 안 누르시면 여러분 저 안 돼요. 알죠? 업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업. 자, 이 정도. 그러면 두 번째 사진 묘사. Question number two. A. The woman is taking off her jacket. B. The woman is claiming some baggage in her parasol. C. The woman is lifting a box. The woman is choosing some items from the display. 예,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화면을 가지고 네. 예, 잠시 예, 그랬습니다. 자. 되게 자주 나와요. 예, 시험에? 많이 요번에 좀 네. 이 단어 가지고 학생들이 고생하셨어요. 아, 네. 제가 토익 스피킹도 이 사진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이 사진을 적으로 시험에 이제 제 시험에 쓰고 싶어서 예. 공항에서 찍으려니까 제재를 받. 아, 그럴 수 있어요. 그 구역은 그렇죠. 좀 약간 맞아요. 좀 민감한 구역이라서. 네. 그렇죠.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네. 나 웃긴 얘기 해드리면 제가 캐나다 친구한테 부탁해서 캐나다에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제가 사서 이제 제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명의 사진 찍힌 사람 중에 한 애가 일본 애였어요. 근데 내 책이 일본어판으로 팔렸잖아요. 자기가 공부해요? 내 얼굴이 여기 나왔다고. 대박. 항의를 했어. 항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 줬어요. 100만 원. 대박. 그 어떻게 해? 내 얼굴 허가 없이 찍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일본에서 내 책을 보고 자기 얼굴 이제 그 출판사에 따져가지고 초상권 네, 문제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받는 게 제일 좋죠, 괜찮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까먹은 사람 아니면 늦게 온 친구 이렇게 온 친구들 업 좀 눌러주세요. 매니저님 업 좀 누르도록 부탁드려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 친구들 지금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나? 그러면은 매니저를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A. The woman is taking off her jacket. B. The woman is claiming some baggage from a carousel. C. The woman is lifting a box. D. The woman is choosing some items from the display. 정답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에서 이런 한 분을 모신 게 드물어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밖에 안 오셨어요. 지금 한 4, 5년 만에 세 번째 와주시는 분이에요. 잘한다, 그래. 많이들 맞추시네요. 그렇죠. 네. 이 또 역시 그 또 기본기가 있는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대본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읽어주겠습니다. A. The woman is taking off her jacket. 재킷을 벗고 있다는 동작 아니고요. 예. B. The woman is claiming some baggage carousel. 이 캐러솔이 그 보통 구글에서 검색하면 목마가 나와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런 그 회전밭 공항에서 자기 맡겼던 짐 뱅글뱅글 돌면서 나오잖아요. 맞아. 그것을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이게 잘 안 들리죠? 읽어주시죠, 저 단어. The woman is claiming some baggage from a carousel. 이 단어를. 예. The woman is claiming some baggage from a carousel. 아, 너무 좋다. 그죠? 네. 예. 발음하기 힘들고. 예.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학생들이 요번에 그 제가 유튜브에서 통계를 물어봤어요. 어느 파트가 어려웠냐. 근데 어려웠다는 게 퍼센트가 꽤 높았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문제 때문에 이제 고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또 읽어주시죠. C. The woman is lifting a box. 네. 박스를 들어 올리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D.
woman is choosing some items from the display. 네, 그 진열된 데서 물건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재밌게 방송 같이 봤어요. 여러분은 또 미녀 이렇게 얼굴 크게 봐요. 자, 그래서 오늘 네. 파트 1은 요 정도 해봤고요. 또 워낙 또 고엔 선생님은 연기력도 있어요. 그리고 아, 연기력.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아~ 뭐 근데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질문은 제가 읽고 A는 고엔 선생님이 읽어주시면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파트잖아요. 아, 파트 그렇죠. 막 네. 영국 사람도 나오고 호주 사람 나오고 네. 미치겠어. 그리고 요새 그 그녀의 니은 분 목소리가 나와. 아 진짜요? 아 예. 근데 11월 나왔는데 24일에도 그 여자가 나왔어. 왜요? 네. 목소리가 듣기 다름이... 불편해. 아 듣기 불편해서. 영국 호주계고. 영국 호주계. 네. 네. 그리고 좀 목소리 전달력이 약해요. 약. 그러면서 빨라요. 빨라. 그러니까, 안 좋은 성우. 예, 네, 안 좋은 성우. 아~ 그럼 이제 얼굴이 예뻐서 이렇게 채용이 됐나 봐요. 얼굴 부셨어요? 근데 괜히 그런 생각이 들어. 아, 네, 그래서 좀 이제, 짜증나요. 진짜 안 돼. 예, 네, 그런 사람 좀 신경질 나죠. 그런데 또 어려운 것만 좀 막 좀 뒷부분 좀 잘 안 들릴만한데. 그분이 세 개를 다 읽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다. 아, 예, 그 여자가. 분을 읽어요. 그 답 나오는데. 아, 그래가지고 좀 짜증나네. 예, 짜증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그 대충 같은 느낌. 아하, 그래 그래요. 맞죠. 귀차니즘. 귀차는. 좀 그래 보이는 여자. 네. 자, 그러면 7번 문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파트 12 ABC 중에 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이거보다 우선 이거 이제 곧 할 거지만 이 사진을 우리 그 고엔 선생님이 토익 스피킹 스타일 한번 멋진 묘사를 해주셔도 이거를 제가 토익 스피킹 사진 예. 묘사를 45초 동안 45초. 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이분이 뭐 베테랑이시고 근데 원래 베테랑은 이렇게 막 분도 많잖아요. 이건 20살이에요. 20살. 20살. 맞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45초 네. 시간도 맞춰가면서 과연 이 선생님이 시간? 네. 보여주시는지 듣겠습니다. 제 타이머 세팅을 45초에 네, 45초에 하고 제가 끝나면 삐리삐리하게 네. 할게요. 여러분 박수. 아이 박수. 이 박수가 안 나오네. 이 좀 45 이 토익 스피킹 사진 묘사의 모범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진 사람 한 명밖에 안 하면 되게 어려운데 네, 한번 해볼게요. 45초 동안. This is a picture taken at an airport. One woman in this picture.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I can see the woman. She has brown hair. Actually, she has a ponytail. She's wearing a striped shirt, cardigan, and jeans. She is standing next to a carousel. She is looking for her bag. Actually, she's about to pick up her bag. The bag is blue. It's a small suitcase, and it's placed on the carousel.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I can't see many things. Some yellow lights, yellow boards, and maybe the woman is traveling somewhere, or maybe she just arrived at her hometown, and she's happy. 아하. 여러분 이 시간에 여유롭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거 멋있지 않아? 멋있다. 자 여기서 써봤어요. She is about to. 왜냐면 지금 picking up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About to 이런 거 써봤어요. 아, 예. 멋있죠? 이 저. 운동 가야겠지. 신논현역. 맞죠? 신논현역에서. 선생님, 이렇게 불러봐요. 알았죠? 네. 예, 그게 좀, 큰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네. 이제 파트 2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요. 파트 넘버 7. How did you find these useful tips? A. Your advice was very useful. B. I checked online. C. I enjoyed my lunch. 정답 올려주세요. 여기가 5초 정도 느려요. 그래서 이제 박수가 조금 느려지고 이제 그래도 유튜브보다 빨라요. 이 지금 파트 2는 되게 어려운 퍼즐 듣고서 그게 말이야. 이게 뭐지? 그런 문제가 요즘 좀 많더라고요.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저도 헷갈려요 가끔가다. 아.
기분에 따라서 이게 답일 수도 있고 맞아요. 이게 답일 수도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번에 명언 하나 남기고 하셨잖아. 싸가지 없는 대답이 정답이 잘 된다. 맞아요. 싸가지 없는 대답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워낙 또 이 토익의 상당히 그 토익과 토익 스피킹의 연계성 이런 것도 잘 아시는 분이라 여러분이 또 이제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올려드려 봤어요. 그리고 좀 이제 심하게 여러분의 채팅도 그냥 이따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 되게 진행을 하면서 이게 운영도 하면 진짜 아예 뭐 충분히 또 이제 우리 고현 선생님도 잘 아셨어요. 아 이게 또 화면이 캡처해도 움직이네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서 재밌게 보겠습니다. 싸가지 없는 대답이 정답. 자 이거를 좀 조절을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번 답변 같은 경우에도 좀 말이 짧고 예, 투명스럽게 나와요. 그렇죠. 확실히. 말이 짧고 네. 투명스럽습니다. 자 다시 읽어주시죠. A. Your advice was very useful. 아 여기서 질문은요. Question 7. How did you find these useful tips? 어떻게 유익한 조언들, 이 팁들을 찾았니? A. Your advice was very useful. 당신의 조언이 매우 유익했다. 이거 useful. 단어 수상하고요. B. I checked online. 온라인 확인해봤지. 온라인 가니까 다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답이 됐고요. 이 책이면 답이 잘 돼요. 아. Part 2에서 Let me check it for you. 아. 교적이죠, 그죠? C. I enjoyed my lunch. 제가 점심을 즐겼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자, 늦게 오신 분 불러주시고요. 여기는 김대균 학원이고 저는 김대균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신논현역의 그웬 선생님 하면 나올 수 있는 이 토익 스피킹의 원조. 이렇게 달고 있어요. 신논현 그웬. 네,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제 네. 뭐 여러분 손가락 빠르시니까 검색하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알았죠? 8번 네. 문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Number 8. Is Amy reviewing the document? A. I forgot to bring a document. B. No, Gwen's going to do it. C. Let's review what has happened so far. 자, 갑자기 놀라서 순간 제 이름이 나가지고 예.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네. 고엔 선생님 좋아하시면 그 찍으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이번 it's Amy's reviewing the document. 아. 에이미가 이거 문서 검토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죠? 네, 네, 네. 자, 근데 이게요, 재밌는 게 또 이것도 이제 뭐 파트에서 하는 말 나람 이름이 나오면 답이 잘 돼요. 오늘 벌써 두 개의 팁이 나왔어요. 책이란 단어가 그렇죠. 들으면 일단 답이 그게 답이 잘 되고 네. 사람 이름 사람 나오면 이 고유명사 요번에 그래서 뭐 사또 나온 거 뭐 일본 이름 사또 예, 예. 사또 등등 해서 다섯 문제 정도 나왔어요. 아, 저 가끔 이제 저도 토익 시험 보거든요. 예, 예. 그러면 키 가끔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성이 예. 한국을 의식해서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국이 엄청난 고객이죠. 그러니까. 약간 우픈. 우픈, 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또 단번에 스피킹 아니면 이쪽 그 스피킹의 점수 따려면 네, 알아보시면 돼요. 맞죠? 신논현역. 자, 그리고 처음부터. 네. 8. Isn't Amy reviewing the document? 에이미가 검토하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A. I forgot to bring a document. 제가 문제 오는 걸 깜빡했네요. 이 질문의 마지막 단어 중복은 대부분 오답 이제 초보자는 그것만 들리거든요. 다키면 다키. 그럼 쉽게 되죠, 그죠? B. No, Gwen's going to it. 아니요, Gwen이 할 거예요. 이렇게 고유명사가 들리면 또 오늘 게스트가 Gwen 선생님 기억해 두십시오. 정답. C. Let's review what has happened so far. 예, 지금까지 뭐가 벌어졌는지 해보자 그랬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단어 중복 유사 발음 대부분 오답으로 나오고 정답은 이렇게 4번 나온 게 정답이 됐습니다. 아. 잘 이렇게 해서 일리가 있네요. 초보들은 들렸던 단어가 또 그렇죠. 하나 왠지 그게 답변인 네. 것 같으니까 네.
심리전 같은 데서도 당하시면 안 돼요. 아, 실력이 없으면 심리전이라도 읽어나가는 그런 또 태도도 되게 중요하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좀 할 때는 신청곡을 불러주셔도, 글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또 우리 그 고엔 선생님에게 여러분 말하기 고민 많잖아요. 스피킹이나 이런 쪽에 고민을 올려주셔도 좋아요. 즉석 특강 진행. 저는 약간 그런 게 궁금해요. 지금 그 채널도 지금 보고 계시고 한데 토익을 왜 공부하시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그렇죠. 토익을 공부하시는 목적. 예, 그쵸? 많죠. 네. 그런 거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이 여러분이 말할 때까지 가만히 있을게요. 단어와 비슷한 발음 정답. 그 여러분이 토익을 이렇게 보시는 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글을 한 마디씩 올려주시면 좋아요. 선생님은 매달 토익을? 네, 매번 봐요. 매번. 두 번. 두 번. 한 달에 두 번. 와. 그러니까 지금 360여에 그러니까 이제 토익을 갱신해 나가고 만점 이번에도 나올 것 같아.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아, 졸업 요건도 있다. 맞아. 졸업 요건에 이게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아는 대로도 말하고 여러분도 해보세요. 편입 때문에. 네. 그렇고 카투사. 그리고 이제 군 통역병은 이제 좀 고득점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직장인은 승진이나 아니면 해외 파견. 이제 지난번에 어떤 분은 오셨는데 회사 이름까지 말할 순 없고 이제 그런 이 파견이 토익 점수에 따라서 아프리카로 가느냐 베트남으로 가느냐가 결정되는데 어디를 가고 싶어? 베트남이 좋죠. 그러니까 이제 멀리 떨어져 가면은 그래서 베트남이나 이쪽 아시아권이 가깝고 하니까 네, 그렇게 가시는 분들. 그런데 앞으로 사업하시면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다.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되죠. 베트남도 이제 워낙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앞서 나오고 싶으면 아프리카를. 근데 여러분 남미는 또 조심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 친구 남미 가서 총 맞아 죽은 적 진짜요? 네. 남미 어느 나라? 남미에 하여튼 걔가 대기업이었는데 갔다가 남미는 좀 그래요. 네, 좀 네. 그래요. 네. 아직도 좀 그런 경우. 다들 충격 받으셨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을 감사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무서운 말 해줄까? 태어난 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 여러분보다 내가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되게 무서운 이 밤에 갑자기 지가 오싹해지는.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Number 9. Why was the seminar cancelled? A. In chronological order. B. Because Mr. is out sick today. C. I attended the seminars for 2 months. 예, 그러니까 지금을 즐겁게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럼 오래 살아요. 200살 그렇죠. 아니 요즘에 100살을 저희 대부분은 예약해 놓는 거잖아요. 예. 길게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어제 안 그래도 제 친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100년을 살아야 되니까 그냥 average로 그러니까 20대 때 결혼하면은 7, 80년을 너무 그래서 두 번 해야 된다는 등 뭐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얘기 있고. 난 최근에 그 유튜브 중에 어떤 거보다 당황했는데 그냥 허모 씨가 있더라고. 허모 씨. 네. 허모 씨와 그 최모 양이 있어요. 네. 참 슬픈 그 채팅 같은 게 막 전화 이런 게 공개되고 그 정도만 말해. 그렇죠? 예. 하여튼 좀 슬픈 얘기. 그분이 한 분이 한 70대고 한 분이 한 40대인가 이런 데 사랑에 빠졌다 가지고 이제 싸우고 이런 빅미님이 별풍선을 엄청 세게 때려주셨는데 두 번이나 감사합니다. 900주전 두 번 고맙습니다. 저 빅미님 오늘 분위기를 확 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재밌죠? 네. 네. 이제 총선의 맛을. 자, 우리 저 빅리님께 우리 그앤 선생님이 리액션을 엄청나게. 아, 감사합니다. 되게 갑자기 슬픈 얘기 하다가. 아, 그렇죠. 기분이 갑자기 좋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게스트 모시고 나서 좀 한 번, 두 번 터지고. 근데 이걸 선생님 누가 캐릭터처를 그려준 건가 봐요. 아, 이걸 저 아프리카 시그니처 풍선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하죠. 9개, 99개, 또 이제 990개. 아, 990개 괜찮다. 990개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두 번이나 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빅리님, 땡큐. 요즘 저 바쁘신데, 부산 이렇게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자, 그래서, 자, 오늘 처음부터 한번 읽어 주실래요? Why was the seminar canceled? 왜 그 세미나가 취소되었니? 이랬고요. In chronological order. 연대기 순으로 이 크로노로지가 있고 알파베티컬 오더가 있고 뭐, 그렇죠. 예, 그런 것. 이것도 은근히 좋은 단어예요. Chronological. 연대기 순으로 2001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해서 저 토익 스피킹 5년 전에 들었다고. 맞아요. 그래서 님이 그 고엔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별풍선을 쏴줬어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그래서 이게 세상에 그 노력하신 중에 또 결국은 인정해줘요. 맞아요. 사람들이. 네. 고맙죠. 2번. B. Because Mr. Yoon is out sick today. 윤 씨가 아파서 결근했기 때문에 Y에 대해서 Because는 계속 답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 Why? Because. 네, 너무 쉬운데. 네. 여기에 유 쉬워. 그죠? 네, 그 다음에 C. I attended the seminar. 제가 그 세미나를 두 달 동안 쭉 참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상관없죠. 이 세미나 단어 중복은 이제 오답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좋습니다. 또 오늘 재밌게 방송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10번 문제로 가고 10번 다음에 여러분 주말에도 마음에 토익 스피킹이든 영어 일반 말하기든 오픽이든 좀 궁금한 점에 질문을 준비를 하시면 이따 이제 고엔 선생님이 성의를 해드릴 겁니다. 네. 자, 우선 넘버 10. You should send the client a receipt. A. I was just about to do that. B. December 25th. C. Keep your receipt for purchase. 예, 한번 골라보십시오. 아, 저렇게 나오기도 해요? 예, 날짜가, 저런 식으로. 날짜가 떡하니 그렇게? 예, 네, 이렇게 나올 때. 되게 좀 뜬금없는데. 네, 뜬금없는데, 실은 뜬 거로 나왔었어요. 아하. 네, 지난번에. 아하. 네, got it. 치어랍 코치 별명으로 활약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요. 코치,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기억이 나요. 아, 그게 치어랍 코치. 여러분들 치어랍 코치로 들었어요? 아, 그게 토익 스피킹이. 예. 취업 코치야. 아이고. 자, 김민님. 취업이랑 승진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랑 코치. 아, 같이 하시던 남자분 성우분들은 승진 트레이너. 저는 취업 코치. 아, 근데 빅님은 뭐 부끄러울 거 없어. 이미 정규직 사원으로 됐어요. 오케이? 예. 재밌지 뭐. 아, 난 5년이나 다 돼가지고 인재서야 밝혀지는 비밀이었어. 취업이 아니라 취업 코치. 취업 코치였어요. 아, 재밌다. 그치? Everybody welcome to Radio Toic Speaking and this is your 취업 coach, Gwen. 취업 코치. 이렇게 하셨구나. 취업 코치였어요. 아, 그걸 오해하셨구나. 그래도 어쨌든 이 친구 정규직 사원 됐으니까. 그죠? 그래도 재밌다, 그죠? 아, 근데 저거 저 취업 코치 살려 좀 하나 해야겠다. 뭐 해도 괜찮은데. 그죠? 네.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땡큐. 네. 아, 좋습니다. 오늘 또 의상이 아까 좋다고 사실 아까 올라갔는데 저 답변을 못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같이 보죠. 네. 처음부터 읽어 주시죠. You should send client a receipt. 당신이 고객에게 영수증을 보내야 돼요. A. I was just about to do that. 이제 막 그러려던 참이었어. 이게 정답이고요. B. December 25th.
12월 5일 상관없고요. 여러분, 우리 12월 24일에 방송해야 돼. 미치겠어. 아직도 못 정하셨어요? 나안 해야 될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아무튼 예. 그날은 이거보다 더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하나 오는 붙이고. 친구들 와인 파티 할까? 괜찮은 하여튼 것 같아요. 저도 초대해 좋습니다. 주세요. 예, 그렇죠. 자, 그다음에 C. C. Keep your feet as proof for purchase. 예. 당신의 영수증을 구매 증 보관하십시오. 워너비 워너민이 팩스를 해주셨어요. 와우. 그죠? 고맙습니다. 네. 이거 열게요. 그리고 또이 친구가 워너비 워너민이 이런 멋진 말씀. 구현 선생님 너무 이뻐서 공부 집중이 안 되는데. 진짜? 큰일 났네. 여기에 보면은 리처드님이신가요? 기다리면 된다님께서 좀 위에 고해 선생님 강의 듣고 토스 성공하고 고 현재는 두 번째 직장에서 성공을 잘했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취업 코치. 취업 코치. 취업 코치. 좋습니다. 예, 우연히 아프리카 TV에서 감사하고. 예. 우연히. 네, 제가 한번 또 기다리면 된다님을 약간 괴롭히면 예, 이렇게 감사 인사드린 김에 땡바입을 해주세요. 땡. 알았죠? 예. 꾹꾹꾹꾹. 알죠? 예, 그, 말로만 들어오는 사람 별로. 네. 자, 그러면 10번까지 했는데, 여러분, 스피킹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스피킹 고민을 글로 써도 좋고, 아니면 즉석 전화 데이트를 지금 해도 좋습니다. 예, 글로 올려주셔도 좋고, 우리 학원번호 전화를 지금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사실 2006년도에 영어 강사하게 발을 디딜 때 토익 스피킹이 거의 안 전혀 안 보는 그렇죠. 시험이었기 그때 때문에 황무지였어. 더군다나 사실도 잘하는데 LC를 해라, 리스닝을 해라 이런 제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했을 때배 선생님이시죠. 배 예. 선생님께서 저더러 LC 파트너를 하라고. 근데 그랬었구나. 저는 이제 말하기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하면 그래도 뭔가 좀더 해외에 나가거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당겼던 것 같아요. 말하기를 가르치는데. 판단이셨어요. 그냥 LC로만 했으면은 이런 주인공 이런 그 자리까지 가기 좀 힘드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사실 토익 스피킹 취업해주신 예. 분도 이제 했는데 취업 그리고 이직 승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근데 영어 말하기를 요즘에는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해외여행이 워낙 또 활성화되어 예,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할수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어떤 문이 열리고 또 다른 이제 아주 또 다른 그래요. 이제 말하기를 할수 있으면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게 예. 자, 그러면 스피킹에 대해서 고민 거 없나요? 예, 글을 올려주시면. 선생님께서 OPIC 말씀해주셨잖아요. OP. 그 OPIC가 하거든요. Oral Proficiency Interview를 컴퓨터로 보는 거 기고 OPI는 인터뷰를 전화로 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전화 인터뷰하는 거. 토스 6인데, 하려면 어느 파트를 더 공부해야 될까요? 토스 6인 하려면 토익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머 제가 그 소위 말해서 말을 했는데 그래머 같으면 브로큰 잉글리시라고. 근데 제일 많은 현상이 뭐냐면 스위치 안 되고 그리고 남자한테 여자라 그래요 쉬라고. 그런 실수라는군요. 여자한테 남자 히 그래서 그런 문법적인 실수, 시제 실수 이런 거는 좀 하셔야지 레벨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 우리님은 또 이번 토요일에 와야겠다, 그죠? 우리요. 학생이에요. 미녀 학생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어요? 질문해 주세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시험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게 네. 미국 현지 분이랑 통화를 하는 시험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중산동에 있는 삼성 멀티 캠퍼스에서 시험을 봤는데 한 시간 동안 인터뷰를. 근데 그게 제일 높은 레벨이 스피어리어. 수피리어. 네, 그걸 받아가지고. 근데 어허. 그 그냥 이렇게 그냥 성적표를 받는 것만 의미가 물론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그게 이제 유럽 공통 언어 그 지수로 제일 높은 등급이에요. 그래서 그걸 뭘할수 있는지 좀 봤어요. 그랬더니 국제기구. 국제기구.
UN. UN. 이런 데 지원을 할 수 있더라고요. 아, 되겠다. 그죠? 했어요. 예. UN 영어가 생겼다. 어, UN. UN이 또 엄청난 직장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식으로 약간 어학성적이라는 게 그냥 성적뿐만 아니라 기회를 열어주는 예,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토스가 어렵냐, OPG가 어렵냐, 질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토익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 파운데이션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까 왜 파트 1도 사진이 있잖아요. 토익 스피킹 파트 2가 되기 때문에 저는 토스, 토익 섞어서 공부하면 훨씬 더 읽어 양득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도 잘, 아니면 직접 목소리하고 싶은 분은 56의 영업하기. 아, 나 내가 붙였어. 아, 저기 우리 토스 공부하면 영어회화에 또 영향을 주나요? 당연히 예, 말씀해 주시죠. 영화에 도움이 되죠. 왜냐면 토스도 정말 파트를 공부하는데 우리가 회화적으로 접근하는 파트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일상적인 질문, 지금 보시는 파트 2 등장하는 그런 조동사 용문과 의문사 용문 질문들이 있고 또 마지막에 의견 묻는 질문이 있는데 그런 걸 하면 일상 회화에도 당연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까 7등급 얘기하실 때는 문법도 꼼꼼하게. 맞아요. 그 디테일한 걸로 이 점수를 더 맞아요. 주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아, 더 궁금한 질문? 좋습니다. 오늘 또 어원어민 어원어민께서 OPIS 등급이면 그래서 몇 프로 안에 들지 않나요? 뭐 0. 뭐, 0몇 프로 안에 드실 거예요? 예, 맞아요. 또 UN에 가실지도 몰라요. 이, 아이, 강의 재미없어. 그러잖아 이제. 이거 이번에 지원하면서 알게 된 건데 UN 아시아 어허. 태국에 있더라고요. 태국 방콕에. 방콕이면서. 그래서 태국 방콕 이제 영어 쪽으로 이제 시장을 좀 알아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도 토익 공부를 하더라고요. 아, 그럼 다 하셔도 되겠다. 그죠? 아무튼, 네. 좋습니다. 이게 학교, 저 기관마다 달라요. 토익 보는 데가 있고, 토익 스피킹을 또 보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느끼기에는 토익을 치고 토익 스피킹까지 얹으면 약간이잖아요. 시금치 나물만 내놓냐. 시금치 나물에다가 깨소금 뿌리냐. 느낌의 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둘 다 하면 더 좋죠. 구색을 갖추는 게 좋죠. 네. 그래서 몰라요. 나중에 또 제가 이 학원 키우면 모시지도 몰라요. 아, 불러만 주시면. 그것도 이제 재밌게 또. 불러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좋죠.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2 얘기. 아, 계속 하다가 또 수시로 질문해 주세요. 알았죠? 네, 그런 재밌는 이제 이 흐름이 될 거예요. 아까 그저 뭐 멋진 카메라 들고 스텝이 한 분 와가지고 우리 촬영들 좀 재밌게 했어요. 이제 그 유튜브도 하신다면서? 네, 유튜브 채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채널 하나를 운영을 하려고 제가 생일이 12월 1일이거든요. 12월 1일에 개국하는 방송이 있구나. 방송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알았죠? 12월 1일에 그웬을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네. 자, 11번 문제 소개합니다. Number 11. Will dinner be served at tomorrow's morning? A. He'll be back a week from tomorrow. B. It's a poetry workshop. C. There's a cafeteria on the floor. 정답 올려주세요. 네. 네, 나중에 그웬을 검색하면 나오겠죠, 그죠? 네. 네. 사실 그 유튜브 그웬이라고 한글로 치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채널이랑 아마 연관해서 뜰 연관해서 거예요. 뜰 거니까. 네. 네. 아니면 그웬 TV를 팔로우해 놓으시면 네. 나중에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신논현역에서 소리 질러봐. 그웬. 알았죠? 네, 네 좋습니다. 뭐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아 맞아. 이제 그 기억나세요? 그 프로그램에서 그 선생님이랑 그 케이크 먹방도 하고 기억나죠? 네. 맞아. 기억력이 대단하네. 맞아 대박이다. 좋습니다. 기억력이다 진짜. 이 친구는 그앤 선생님을 순정을 짓밟지 말라고. 누굴까? 유치야.
코인. 예, 하여튼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지금 수정을 물 짓밟어. 저희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답은 안 올 AC. AC. 좋아요. 그러면은 11번을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어주시죠. Will dinner be served tomorrow's workshop? 그래서 디너가 내일 워크숍에서 제공될까요? A. He'll be back a week from tomorrow. 앞으로 내일 기준으로 일주일 후에 그가 돌아온다. 그가 누군지 알소. 그리고 B. This is a poetry workshop. 이거는 시에 관련된 상관없고요. C. There's a cafeteria on the second floor. 이게 식당이 있어. 거기서 밥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정답이 됐습니다. 11번이 바로 C번이 정답이 된 거죠. 자, 그렇게 됐고요. 아니 무슨 순정을 짓밟아. 자기소개해봐. 자기소개. 그저 워낙 인기가 있으신 분이라 여러분 분이 한두 명이겠어. 오 마이 갓. 아 참나. 아, 자 그러면 12번 문제 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연하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학원 가서 인사하시고 우찌하 코인인데요. 뭐 네.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네. 아셨죠? 예. Number 12. How do I contact mail room? A. In spoken.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옷 썼어요. 그리고 A. In spoken English, do often contracts to don't contracts to don't. B. She finally made contact with him in Italy. C. On for the day. 우치아 코인님 자꾸 그러니까 당황하시잖아. 어떡하려고 그래요? 참. 연하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시고 좋아요. 네. 그 뭐 저 뭐 순정을 무시하지 마. 아 이런 말 정말 참나. 오랜만에 들어봐가지고 당황했던 것 같아요. 제가 로맨스가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좋은. 네. 반가워. 괜히 저런 친구 괜히 강퇴시키지 말고 사람으로 우선은 네. 지켜보다가 한 번 더 봤는데 좀 이상. 이제 쫓아내도 돼. 네. 매니저님들은 알았지? 예. 지켜보고 있어. 자, 네. 그러면 12번 처음부터 읽어주시죠. How do I contact the mailroom? 제가 우편물 관리실에 어떻게 연락하죠? 이렇게 연락법을 물어봤습니다. A. In spoken English, do not often contract. 이럴 때 contracts가 축약되다 이런 돼요. 그래갖고 이게 단어 중복이 유사 발음이 오답이라 그랬잖아요. 예, contact contract은 무조건 오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 do not은 don't로 줄였을 수 있다, 축약할 수 있다. 이제 유사 발음이죠. contact의 오답. B. She made contact with him in Italy. 아, 그녀가 결국 그와 이태리에서 연락이 됐다, 연결이 됐다라는 건데, 뭐 이것도 단어 유사 발음 오답입니다. 그리고 C. They've gone for the day. 오늘 퇴근했는데요. 이런 거죠.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죠. 진짜 어려워요. 예. 여러분 고현 선생님 어렵다면 진짜 어려워요. 같은 경우는 시험을 봤는데 A, B까지 아닌데 C가 예. 저렇게 나와버리면 시원한 대답이 아니죠. 그 느낌. 시원한 대답이 아닌데. 그게 걔네 다 퇴근했어. 이런 게 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 좀 요새 2가 좀 그래요. 그죠? 난이도가 C가 잘 안 보여요. C가 잘 안 보여서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네. 흥분했어. C 보여드렸습니다. 네. 예. 지금 보이죠? 예. 이제 보여요. 이제 보여요. 5초 느려가지고. 예, 이제 보였죠? 예. 저도 당황했잖아. 아까 그러죠. 순정을 무시한. 코인님 또 말씀 꺼내시셨어요. 코인님. 네. 좋아요. 아이, 우치아 코인님 착해. 착한 마음에 그 좀 기운이죠. 착한 사람 같아. 자. 근데 이런 문제 너무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네, 당황스럽죠. 네.
틀려도 좋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겠어요. 네. 아, 그 저 지금 여러분 그 전국 그 학생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로 와주 이게 엄청난데 우치아 부인이 오늘 늦게 가서 할 거예요. 대단한 친구네. 저 현실적으로 내일 저 수강하세요. 내일 선생님 찾아가셔서. 네. Number 13. You can't attend a week-long seminar, can you? A. I've just been assigned a new project. B. The fire alarm is tested weekly. C. Over 200 people attended the funeral. 정답이에요. 감사합니다. 대기 선생님 오늘 빨간 예, 강탈 안 당하려고. 이게 지금 이제 아웃선 멘트로 아주 네. 네,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네. 답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A, C도 있고. 예, 이수님도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재밌다 오늘. 그죠? 라이브 방송이 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매번 할 때마다 그 예, 뭔가 다른 독특한 친구도 오고 의외의 친구들이 와서 네, 네. 이렇게 즐겁게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원하시는 대로 맞아요. 조절을 올린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업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풍선 업은, 그럼요. 풍선도 주시면 감사해요. 990 아이고 너무 세긴 세. 아무튼 뭐, 영광이죠. 근데 연말이 됐잖아요 선생님. 연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네. 고현 선생님 몇 억이에요? 오, 99를. 감사합니다. 캡터하니. 땡큐. 아, 이게 또, 이제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재밌어요. 재밌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하니비님의 별풍선도 같이 네. 이렇게 보고. 큐트 하니비. 이렇게 해서 재밌게. 아, 이거를 이렇게 옮겨보겠습니다. 고엔 선생님 앞으로. 네. 이거 예. 캐리커처를 갖다가 예. 아까 예. 선생님 그죠 누군가가 새로 다시 예전에 수강생이 왔다가 예. 팔이 좀 찢었다고. 예. 근데 그보다 더 살찐 모습. 그래요? 되게 그럼 후덕하게. 통통. 예. 예, 재밌게. 여러분 제가 가끔 그 음악 방송도 하고 영화 방송도 해요. 그러니까 진짜요? 예, 그런 것도 좀 재밌게 봐주시면 되는데 나한테 토익만 하라고. 강요하지 좀 마. 제가 봤을 때는 마트에 한국인의 밥상 아시죠? 예, 예. 그 누구시죠? 아, 그 저 최불암. 홍지가 하시네. 그 예. 비슷한 느낌으로. 아, 그것도 좋죠. 저는 그. 저 제목. 강남인의 밥상. 아, 강남인의 여기 밥상. 주변에. 좋죠. 네, 그 꽤 괜찮은데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아까 인당 22만원 적어도 나오는 한우집 말씀해 주셨어요. 예, 있어요. 근데 난 그때 놀란 게. 그거를 이거 좀 가려줘. 이 친구가 그앤쌤 얼굴 좀 가리지 말래. 알았어. 아이 참나. 와, 엄청난 대박이다. 친구인데. 근데 그걸 제가 아프리카로 찍었어요. 많이 안 봐. 맞지요? 근데 그래도 저는 좋은 기록으로 남겼어요. 여러분 좋은 거 많아요. 그래갖고 그 여기 삼성동 그 맛집 같은 데도 촬영 잘 해놨으니까 찾아보면 나와요. 이제는 정말 여기 이제 라이브 오면은 예. 선생님과 함께 그 수업에 나오는 타코집 가는 날. 예, 타코 괜찮았죠, 그죠? 너무 예. 맛있어요. 진짜. 상당히 이런 또 소박한 면이 있죠.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13번 문제 쏘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3. 이거 읽었어요. 아, 예, 이거. 읽었어. 나 저 친구한테 혼이 빠졌어. 얼굴 가리지 말라. 알았어. 아, 오늘 즐거운 방송입니다. 아, 그것도 좋은 거야. 저 친구 아직은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아직은. 기다려. 네, 저 죽을 수가 있어. 그래도 저 좋죠. 아직은 해주고 있는 친구니까. 땡 큐. 네. 자, 읽어주시죠. Can't attend the week-long seminar, can you? 그래서 일주일간 지속된 세미나 참가 못하지? 그랬더니 A. I've just been assigned a new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배정받았어요. 그래서 못해요. B. The fire alarm is tested weekly. 예, 그 화재 경보기가 주마다 검사를 받는다. 상관없고요. C. Over 200 people attended the funeral. 2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했다. 근데 상관없죠. 예, 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이것도 좀 아주 시원한 대답은 아니고 너 참 이걸 못해 해 이러면 되는데 나 이제 막 새로 프로젝트 이게 싸가지 싸가지 없는 바빠 이런 느낌이죠. 안돼 바빠. 예, 그 또 여러분 위클리랑 요 차이 알죠? 네. 일주일간 지속되는 게 위클롱이에요. 그 오늘 말씀해준 팁 있잖아요. 네. 그 질문에 나왔던 표현이랑 유사한 단어가 섞이는 네. 정말 아니네요. 예, 아닌 경우가 많죠. Weeklong, weekly, 그리고 attend, attend. 그런 식으로. 근데 또 이제 요즘은 토익이 또 그 시중의 트렌드를 알아서 가끔은 답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토익이야. 정말. 그죠? 네. 예. 그렇죠. 좋습니다. 예. 좋아요. 그렇죠. 위클롱이 그때 또 기출로 나오죠. 자, 그러면 14번 문제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4. When will we need to show our train tickets to the doctor? A. No, he didn't receive his paycheck. B. The musical was sold out. C. We're still on vacation. 이것도 좀 특이해, 그렇죠?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참 단어를 많이 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바로 올려주고 그죠? 예. 와우. 틀려도 좋아, 여러분.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왔.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C도 나왔습니다. C도 나오고, 다양하네. 좋습니다. 네. 문제가 어려웠나 봐요. S도 나왔어. S는... S는 뭔가... 그저 뭐 저 구엔 선생님의 뭐 축약형이야? 아, 나 성적 S 받았다. S인가? Superior? 그건지도 모르겠어. S. Superior. S. 좋아죠. 네, 오로지 그냥 구엔 아, 토익몽고 다음 주 화요일에 김대균 토익킹 방송 때 하나 내보내줬어요. 그 정조군으로 이 토익킹 열심히 들어서 만점 받았던 그 저 이 파트 2에 그 additional answers 뭐 이런 것까지 잘 공부한 그런 케이스로 그때 이름 한번 나가니까 오케이. 재밌게 두 번 언급해 줬어. 그러니까 이름 정종민 킹 녹음해 뒀다가 나한테 이렇게 해 주셔도 엄청 기분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 주 출연 12월 10일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주말반 우리 학생 또 토익킹도 잘 들었던 토익 만점 받아서 로트 요새 통역하고 계십니다. 와우. 부산에서 한번 서울로 와 그래서 12월 10일에 대박이다. 예약이 돼 있어요. 오케이? 네. 그렇죠. 신세계 발토님 우리 팬 가입해 주시면 좋아요. 알죠? 네. 빨리. 자, 그러면 처음부터 네, 읽어주시죠. When will we need to show our train tickets to the conductor? 언제 우리가 이게 기차표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A. No, he didn't receive his paycheck. 그가 그의 봉급 지불수표를 받지 못했다. B. The musical was sold out. 그 뮤지컬이 매진되었다. C. We're still at the station. 야, 우리 아직도 여기야. 뭘 뭐 기차 타고 이런 거. 이것도 진짜 싸가지가 없어. 그죠? 근데 이런 게 나오네. 이게 진짜 되게 찝한 답변. 찝한 답변이죠. 네. 근데 이제 비법을 굳이 찾자면 still이 되게 잘 돼요. 진짜요? 예, 진짜. 오늘 두 개 알게 됐어. Check still. Still. 예. 그리고 여러분 이 11월 달 우리 구엔 선생님이 두 번 출연해 주셨는데 첫 번째 화면 지금 오늘 화면을 비교 좀 해주세요. 이제 오늘 화면은 지난주에 까루님이 까루님이 좀 정해서 밝아진 화면 그리고 지난번 화면 지금이 좀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밝은 그래서, 화면. 예, 그래갖고 한번 비교해 주시고. 댓글도 잘 남겨주시면 좋아요. 사소한 게 이게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야 나중에 구엔 선생님
제가 연락드리면 이렇게 오실 수 있고. 네. 자, 그러면 15번 문제 쏘겠습니다. 어렵죠? 요즘에 오늘 여러분 파트 2는 어려운 거 다 해요. 어려운 거. 최근 경향에서 어려운 거. 다시 보기를 꼭 해주세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또 그게 생겼더라. 다시 얼굴도 보시고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너무 저도 헷갈릴 것 같거든요. 아, 생각의 늪에 빠지게 되잖아요. 예, 아,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답해. 그러면 틀 것 같은데 진짜 토익 몽고님 대단하시네요. 토익 몽고. 네. 아주 성실했습니다. Number 15. When did Rachel talk to the HR department manager? Hey. I've been out of the office all week. B. Which one did you install? C. No, I can't agree. 정답 올려주세요. 정답 올려주시고. 이거 그래 좀. 아 양반이죠. 얘는 그렇죠? 좀 양반이. 이 정도는 뭐 그래도 정도 하면서. 그죠? 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아까 문자로 오늘 뭐 7시까지. 근데 내가 답변으로. 같아요? 그런 느낌의 아이들의 대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재밌다. 네. 좋습니다. 처음부터 읽어주시죠. When did Rachel talk to the HR department manager? 그래서 레이첼이 언제 인력자원과 얘기를 했지? A. I've been out of the office all week. 이번 주 내내 사무실 비우고 딴 데 있어서 몰라. 몰라. 이런 얘기. B. Which one did you install? 뭐를 설치했는지 소리 들리면 답이 잘 되지만 여기는 아니고. 예. C. No, I don't agree.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영식 발음들. Can't agree. 그렇죠. 예. 아르헨티누 O 발음 좋. 그렇죠. Thank you very much. 지금 저 치아 코인의 라이벌이 등장했어요. 아르헨티누님 반갑습니다. 네, 팬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미 팬, 이미 팬인데 오늘 별풍선은 안 날리고 이제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팬이로 적혀 있는 걸 그 밑에 전화기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 지금 전화기랑 팬이 동시에 내렸어요. 이분은 아직 팬 안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예, 요 팬이 어쨌든 있는 친구들은 팬 가입을 한 친구들. 잘하신 분들. 예, 예 신세계 발톱. 지금 팬 가입을 안 하신 신세계 발톱인데 예, 하여튼 뭐 네. 자, 그러면 16번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종 이렇게 반응도 보여주시고 발음 좋고 말씀도 좋고 그렇죠? Number 16. You should test the product before your presentation. A. My meal was fine. B. An electrical engineering professor. C. Presentation was at 10 a.m. 이것도 좀 특이해. 좀 허무감을 주는 그런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에서 갈등하고 있는데 C가 답변이 나왔을 때 찝찝한 뭔가 그렇죠. 있을 때 이 기분이 참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보기가 나왔어요. A, B, C. 지금 몬고랑 율이 맞추고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C가 맞아요. 자, 이거 좀 어려웠는데 여러분 신경질 내지 마. 지난 일요일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게 나온 거로 저런 걸 풀면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좀 컨텐츠로 정말 최고 수준급이 있구나. 자, 근데 이거를 갖다 주면요.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시험을 내면 되게 웃길 것 같아요. 웃길 것 같아. 너 텐 그거 전에 확인해봐야 돼. 근데 난 10시였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You should test the projector before your presentation. 발표 전에 너 프로젝터 검사해. A. My meal was fine. 내 식사가 맛있었다. 상관없어. B. An electrical engineering professor. 그 전기공학 교수님. 상관없죠? 그리고 C. My presentation was at 10 a.m. 발표나 벌써 오전에 했어. 시제가 어제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터 검사에 대해 아야 나 오전에 벌써 발표 했어. 끝났어. 이런 그러니까 얘기. 좀 알았어. 예. 오케이. 뭐 이런데 야 했어. 그러게 참 이런 문제가 답으로 네. 나왔어요. 되게 어려워요 진짜.
걸 또 오늘 다 뽑아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시 보기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라는 거. 혹시 유튜브에서 온 사람 유튜브에서도 이 방송은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실력이 좋아질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넘버 17. Why don't you have the supplies delivered to the office? 죄송해요. 아, 네, 좋습니다. 다시 질문. 다시. 네. Why don't you have the supplies delivered to the office? A. Yes, pretty often. It's only two boxes. C. Turn to the left. 아, 쌤 발음도 장난이 아니에요. 아이, 뭐 별 말씀을. 쌤 발음도. 이게 저 은근히 좀 네. 예, 헬스하러 가시 예쁘게 아, 네. 아, 논현동 학원으로 가세요. 알았죠? 예, 좋습니다. 논현역으로 오시면 됩니다. 정답 잘하시는데. 좋았어요. 예, 훌륭하시다. 좋습니다. 다시 읽어. Why don't you have the supplies delivered to the office? 그 비품이 사무실로 배송되도록 하지 그래요. A. Yes, very often. 매우 자주 상관없고요. B. It's only two boxes. 박스밖에 안 돼. 그 뭐 내가 그냥 가져갈게. 시험에는 한 박스 바꿔 써서 정답. 그리고 C. Turn to the left. 뭐 좌회전하세요 했는데 네. 상관없죠. 그죠? 자, 이제 그 토익 파트 2가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어요. 근데 스피킹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말하기에 고민. 아,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 사람 앞에서 영어로 발표할 일이 있다. 뭐 이런 고민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수시로 올려주세요. 맞죠? 예,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이제 직전에 밥을 먹으면서 선생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선생님 워낙에 토익으로 정말 선구자시니까 일본에서도 그 교재를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고 수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왔는데 뭐 어떻게 대화하세요? 그때 영어로 하신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영어라는 걸 한다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나라 사람들이랑도 네. 일본 친구들은 또 우리말이 나도 일본어 잘 못하니까 그때 그냥 영어로 하는 게 네, 그죠? 네. 그리고 또 지금 한일 관계가 오묘하긴 하지만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일본 강사들은 고급 연필을 선물 받죠. 그때 네, 좀 웃긴 얘기하면은 네. 그 마에다산 부부가 왔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나는 일본의 연필도 좋아하고 과자도 괜찮아. 그랬더니 과자도 이만큼 사오고 연필도 이만큼 사오고 그래서 되게 이 요새 영어 잘해요. 그리고 여자분이 또 와세다 나온 그 스피킹 선생님. 그 선생님도 구엔 선생님 알아요. 그러니까 저 한국에 오면 그 스피킹 선생님은 딱 구엔 선생님. 불러주시지 그랬었어요. 그럴걸요. 구엔 선생님 아니하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선생님도 일본에 그 수출한 책이 있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베트남이나 네, 일본 친구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조용히 와서 이렇게 벤치마킹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넘버 18 읽어나겠습니다. 18. Should we hold the event at our office or look for a A. In business for 15 years. B. I will need that much space. C. A new catering company. 구엔 선생님 어떻게 영어를 하게 되셨냐고요. 근데 우선 미국에 저는 사실 7살 때 미국에 갔어요. 예, 근데 그때 때? 알파벳도 모르고 말도 아무것도 안 통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진짜 약간 아직도 어린 시절 충격이 컸던 게 할로윈이었거든요. 미국은 할로윈 때 종교를 이걸 다 카스튬을 입고 해요. 왜냐면 그날이 맞아요. 정말 네. 학교 행사 중에 되게 컸거든요. 근데 나는 멀쩡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멀쩡한 옷 때문에 내가 이상한 애가 된 거예요. 근데 나 그때 너무 문화적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영어 해야겠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계시는데 저도 결국에는 영화 보면서 했었어요. 디즈니 영화 보면서. 디즈니 영화. 그래서 제가 그 인어공주, Little Mermaid, The Little Mermaid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Little Mermaid가 에리어인데 불렀던 아직도 기억해요. 이제 한 소절 부르겠습니다. 좋아. 박수!
박수가 좀. 아니, 근데 네, 이게 여러분. 그때 그 목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어. 나올긴데. Look at this stuff. Isn't this neat? Wonder my. 네, 여기까지. 아, 고맙습니다. 예, 야사님도 오랜만에 와주셨고. 네.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뭐 답들도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자, 처음부터 읽어주시죠. 어, 박수 벌써 나온 것 같아요. Should we hold the event in our office or look for a venue? 어, 우리가 사무실에서 열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행사 장소를 찾아야 될까요? A. Business for 15 years. 15년 동안 쭉 지금 사업을 해왔다. 상관없고요. B. I don't think we'll need that space. 우리 그렇게 큰 공간 필요 없어. 그냥 사무실에서 하지 뭐. A new catering company. 새로운 출장 뷔페 회사. 상관없고요. 그래서 답은 B번이 맞겠습니다. 대는 그 좀 다르죠. 이게 개최 장소랑 그런 자동이 있어요? 아닌데. 어, 그 식당이라든지 카페, 바 그렇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네. 베라나 뭐 다른 단어로 쓰는 것 같은 자동차 이름의 베뉴는 못 본 것 같은데. 자동차가 장소. 아, 그것 같은데. 다른 발음일 거예요. 알았죠? 답은 B번이 됩니다. 자, 그 야사님 우리 구엔 선생님이니까 어때요? 좀 야사, 늦게 야샤, 늦게 예. 참여해 주셨는데. 어. 저 친구는 부산의 부산대 친구예요. 어. 네. 지금 직장인이시고. 좋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보기 꼭 하시면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그 표현을 찾아서 이렇게 어, 네. 그렇죠. 이거는 개최장소. 야스아님 땡큐. 풍선까지 감사합니다. 예, 예 재밌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결과 발사해주고 이제 리액션이 정말 원래 네. 얌전한 분들 많이 계신데 노력을 풍선을 받았는데요.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990개 나올 때 아 그렇죠. 네, 하여튼 받을수록 욕심 네. 풍선입니다. 맞아요. 또 뭐 어떤 친구는 뭐 7억 어치 그런 얘기도 있고. 진짜? 네. 7억 어치면 풍선 몇 개인 거야? 그 뭐 하여튼 꾸준히 뭐 하여튼 뭐 그 뭐가 있었어요. 뉴스에 한번 나온. 네. 자 그러면 19번 문제 쏘도록 하겠습니다. 19. Our sales have been exceptionally high this year. The office is on the 20th floor. B. I'm happy to join our team. C. Yes, there's a discount. 좋습니다. 그래도 다양한 별풍선이 그래도 오늘 나왔어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19번에 대한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화면이 예쁘다. 그렇죠? 네네네. 그 리차드님 우리 캡처 좀 많이 부탁드려요. 이런 것도 그죠? 네, 감사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고 네, 한번 해야겠다. 사랑합니다. 땡큐. 네,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읽어주시죠. Our sales has been exceptionally high this year. 올해 우리 매출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랬고요. A. The office is on the 20th floor. 사무실이 20층에 있다 그랬는데 상관없고요. B. I'm happy Josh joined our. 시험엔 다른 사람 이름이었죠. 사람 이름이 나와서 이것도 조시가 우리 팀에 와서 그 덕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잘 된 거 너무 기뻐. 이런 식으로 답이 됐고요. 그리고 C. There's a discount. 할인이 있다 그랬는데 상관없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이번에 파트 2에서 다섯 문제 이상 정답으로 나왔어요. 다 사람 이름이? 예, 예. 그래서 그 7번에서 1번 중에 이제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이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예. 그앤쌤 너무 예뻐요. 예쁩니다. 예, 고마워요. 또 이렇게 또 예, 우리 함께 와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는 파트 5 문제를 좀 이렇게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저희 토익 스피킹에도 이렇게 문법이 전사가 민감한 파트가 있어요. 아하. 아, 비슷한 게 있는데 지문을 네. 보고 말하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빠져있는 전사를 챙겨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리차드에서 올려놔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리차드님 그 저 우리 페이스북 도배해 주셔도 좋아. 그리고 저 우리 밴드 이런 데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그죠? 예. 카톡도 좀 잘 부탁드리고요. 한국어로 리차드를 표현을 되게 예, 그냥 리차드 안 하고 리차드. 예. 네, 저분도 아주 고마운 훌륭한 매니저죠. 감사합니다. 오늘 뭐 우리 요란 떨 것 자, 알았죠? 네, 뭐 저 존재감이란 거 뭐 세상에 안 알아주면 되지. 네? 네. 좋습니다. 자, 1번의 답이 지금 2로 나왔네요. 오, 저분이 또 잘 맞춰놨던 것 같은데. 자, 오늘의 그 월 회의가 그 컨퍼런스룸 7을 여기로 옮겨졌다. 여기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은근히 많이 틀렸대요, 학생이. 그래가지고,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문제 더 또 해보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네, 저, 워너비 워너미님,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럼요, 우리 방송을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있었던 게 미국에서도 한 분이 보시는데 아~ 여자 할머니인 줄 알았더니 백인이래 자기는. 근데 아~ 한국 말을 이제 배운다 그러면서 아, 되게 어려울 텐데 어디 쓰는 예. 정도 한국말. 근데 그 우리나라가 이제 한류 BTS도 있고 그래가지고 꽤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요 문제 틀렸어. 근데 지금 잘 맞추고 있네요 친구가 그죠? 마침표가 아직 예. 와우. 자, 좋습니다. 오, 답이 뭔가 오늘 그 야사님이 필 받아 안 틀리는데. 예. 예. 좋습니다. 근데 예. 명예를 걸고. 저는 되게 감사해요. 그 신뢰감에 그 place 여기서 place trust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연구소에 또는 이 정말 주는 그런 신뢰감에 감사합니다. 위치시키다 배치시키다 느낌이 플레이스지만 플레이스 트러스트가 나왔어요. 이 문제 그래서 좀 어려웠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볼게요. 예, 예. We would like to thank you for the trust that you have placed in my institute. 아, 좋다. 자, 이 나온 김에 그럼 1번도 읽어주셨습니다. 네. Today's monthly meeting has been moved to conference room. 아, 읽자마자 그냥 별풍선이 또 터졌어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아, 저 오늘 별풍선 리액션 최고다. Thank you, sweetheart. Thank you, sweetie. 감사합니다. 아, 예. 와우. 예. 이게 처음 게스트 왔을 때 너무 안 터져도 내가 미안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오, 진짜 되게 다양하죠, 그죠? 네. 네, 구엔 선생님의 미모의 찬사를 보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102번 있고요. 이제 10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네. 해볼게요. 말할 때도 보면 말하기 잘하시는 분들은 예. 형용사 플러스 부사까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부사까지 쓴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아하. 형용사 쓰는 건데 형용사를 또 묘사하는 부사까지 그쵸, 쓰는 거. 그쵸. 아, 좋습니다. 부사 쓸 줄 알면 정말 영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어민 점수를 매길 때 그런 걸 또 예민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아, 오늘 재밌습니다. 여기도 역시 그 선생님이 토익 스피킹의 원조시면서 아주 미모 평가가 높으네요. 감사합니다. 20살이에요, 20살. I'm 20 years old, guys. I'm really happy to be here tonight. Last year. 우치아노 코인은 19살이었고. 와우. 네, 와우. 네, 좋습니다. 자, 이거 어려웠어요, 이거. 이거 어려웠어요. 틀렸어요. 자, C도 나왔고, 큐터니비 님도 꾸준히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분 분이세요. 오, Miss Lovely. 네, Miss Lovely. 트린담 반갑습니다. 신세계 발토님, 틀려도 좋아. 근데 맞추는데 네. 좋습니다. Expertly.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최신 경향의 아파트예요. 아주 최신
아티스트예요. 아주 전문적으로 디자인된 인테리어를 갖추고 그래서 이 디자인들을 꾸미는데 이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그렇죠. 그런 인테리어예요. 엑스퍼트의 손길을 느끼세요. 아, 좋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이거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o us, this means a stylish apartment with expert designed interiors.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하다 보니 벌써 10시 20분이야. 와우, 와우. 네, 깜짝 놀랐어. 금방 가요. 오늘 약간 심장이 쫄깃쫄깃한 방송인 그렇죠. 아, 재밌는 묘사. 아, 심장이 쫄깃쫄깃한. 쫄깃쫄깃해져서. 아, 재밌다. 등골에서 약간 오싹함과 약간 신이 3D. 약간 3D를 주던 네. 친구는 또 헬스하러 갔고. 재밌었어요. 이게 생방의 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생방이 네. 재밌어요. 네. 이런 재미가. 여러분이 많이 즐겁게 도와주셔서. 얼마 전에 제주도 가셨어요? 네. 뭐 가셨어요? 등산하신 거예요? 제주도는 멋있는 데를 딱 가서 그때그때 그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자림 좋고 또 이제 효양님 좋고 거기 젊을 약수를 먹어요. 왜냐면 그거 먹으니까 100살까지 살고 있어요. 약수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돼지고기 있고 거기 김만복 김밥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김만복 김밥이 제주도 또 1등 김밥 안에 특별하게 들어있네요. 네, 좀 독특한 비주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니까 약간 해산물도 오묘하게 넣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김만복 김밥 이런 거 많아요. 여러분 컨텐츠 좋은 거. 그리고 거기에 그 여러분 써봐 바다다 써봐 바다다. 바다다? 예. 뭐 해산물? 영어로도 이게 여기다 써야겠다. 그 이게요. 오 잘못하면 안 돼. 잘못 건드려. 바다다 그냥 바다다. 이거를 영어로 VADADA 이거를 이제 검색해봐 바다다. 뭐 식당이에요, 카페예요. 카페인데. 예, 카페인데 여러분 그냥 모 연예인이 그 카페 제주도 1등 했었어. 근데 그게 한 방에 날라갔어. 이 바다다 때문에. 지리 카페요? 예. 진짜요? 날라갔어. 그래서 그래. 큐터 이 V로 나갔어요. 바다다. 그 위치 옆에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중문 쪽에 있는데 그냥 날라갔어요. 이게 1등입니다. 이제는 다른 데 볼 게 없어요. 근데 여기를 제가 촬영하고 근데 마치 무슨 스피커도 엄청 비싼 거를 해서 진짜 꽝꽝 울리고 보니까 클럽인 줄 알고 나를 이 시국에 막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 한 데가 바다다야 바다다. 여러분 거기 그 뭐 저 커피를 마시든 칵테일을 마시든 비싸진 않아요. 뭐 조금 비싼 건데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터무니없는 데는 아니니까. 여사님 또 다양한 결정 감사합니다. 네, 계속 또 쏴주시고. 도배 네. 계속해 주세요. 예, 네, 그래서 이 바다다 가보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거기는 안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오늘 가르쳐 주. 바다다. 여러분 이름이 바다다요. 제가 또 서핑을 하거든요. 아, 인문하면은 예. 바다가 국제대회가 열릴 정도로 엄청나게 좋아서 예. 그때 그럼요. 네. 거기 딱 제 호텔 그 세 군데 중에 하나 가셨. 바다다. 바다다는 꼭 가셔야 돼요. 바다다. 밤에도 좋아요. 낮에도 뭐 바다 풍경 좋지만은 바다 뭐 호텔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밤에 그 음악이 꽝꽝 울릴 때 네, 아주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방송이 1555일 정규 방송 220회 와우. 방송 시간 1600시간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네. 선생님 진짜 이거 레코드 되는 거예요? 제가 저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기네스북에 오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네. 도와주셔서 그 아프리카 방송하는 사람 많지만 학습으로는 그래도 우리 꿋꿋하게 또 여러분 덕분에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하면 죽어요 우리. 그거 안 되고 학습 공부 도움 많이 되니까 이 방송 또 다음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신노년역 그 제가 늘 하는 말인데
토익 공부하려면 약간 돈 쓰는 거 우리 학원 오시고 토스 또 신논현역에 선생님 꼭 찾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하나 확신드릴 수 있는 게 수업 들으면 제가 여러분 발음을 아예 성형을 다 매만져드려요. 완벽하게 원어민급 발음으로 만들어드려요. 이렇게 고쳐주시네. 이게 어디야? 여러분 저 그 보통 코치들이 받는 돈이 되게 크단 말이야. 그래도 영가로 해드리는 거. 그건 즐겁게 해주셔야 돼. 안 그러면 그 이 분명히 이제 사업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저도 이 2나 5 화면 띄우지 7이나 3, 4는 어려워요. 아니 오늘 제 후기를 썼거든요. 근데 후기를 썼는데 어떤 친구가 저는 제 돈 내고 수업 듣는데 한다고 화내는 선생님이 너무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나중에 고맙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런 얘기를 자기 돈 내고 수업 듣는데 왜 선생님이 그럴 수도 있다. 전 화가 났어요. 너무 발음이 안 고쳐서 근데 결국엔 고쳤어요. 그분도 고쳤어요. 여러분님은 약간 좀 꾸짖는 것도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의 매직. 근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선생님은 웃는 얼굴이라서 저는 화가 안 내실 것 같아요. 화는 안 내지만 숙제는 숙제. 숙제는 숙제 안 해오면요? 안 해오면 뭐 이렇게 욕할 것 같은데 따라오기가 좀 마음이 아프지. 자기가 힘들어하니까. 그건 뭐 알아서.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자료가 좋은 걸로 하니까 또 학원 많이 오세요. 또 나중에 재밌는 사업으로 콜라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뭐 멀리도 안 사는데 그죠? 맞아요. 네, 그죠? 예, 강남. 정말 선생님이 인자하고 이렇게 푸근한 느낌이고 저는 나 오면은 있잖아요. 화내고 아니면 못 하잖아요. 저는 손등에 도장 찍어요. 뭘 찍냐면 수업료 7만 7천 원. 아깝지 않아? 7만 7천 원. 7만 7천 원. 숙제 하나 안 하면 하나. 아니면 두 개. 세 개 아니면 세 개. 근데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대. 이게 사실 좀 이렇게 약간 아프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또 근데 또 미녀한테 들으면 또 아프면서 쾌감이 있을 거야, 그죠? 또 이제 중에 추억에 남는 아름다운 기쁨이 있을 테니까. 네. 노년동. 노년동. 저 말이 재밌다. 성형을 해드립니다. 그렇죠? 노년동 원어민급 발음 성형. 발음. 그 의사 같아. 신노년역이에요. 신노년역. 알았죠? 예. 교보문고 쪽 근처. 하긴 네이버에 검색어 노년동 성형. 그럼 안 돼. 신노년역 그 외 박형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104번 문제 이게 이제 좀 고통의 문제였는데 좀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 와우, 이건 진짜 헷갈려. 헷갈리죠, 네. 그죠? 네. 그 이게 select 기능의 이게 블라블라. 네, 그죠? 이제 B냐 D냐 이거 갖다가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또 잘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그 whichever를 답을 했어요. 시험에는 이제 어떤 제조업체든 그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그런 업체를 골라주십시오. 이렇게 됐고 만약 determine이나 decide면 which가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뭐가 그럴지 골라라. 뭐가 골라 뭐 할지 결정해라. 결정해라. 이런 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번에는 whichever를 출제한 적이 있다는 거 이거를 또 여러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참여해 주시고요. 예, which가 답일 때는 앞에 decide which 이렇게 가면은 또 decide which 그게 짝이 구글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whichever로 가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평소에 말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예. Which one you want? 예, which, 그렇죠. which something? 예. 뭘 할지 몰라 이렇게 말을 많이 또 많이 하죠.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었던 CD 고민하고 이번에는 이거는 뒤로 하는 그런 거예요. 이번에 불토익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토익 리딩 불토익? 예, 불토익은 뜨거울 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제 보통 리딩은 하나 틀린 바로 근데 이건 하나 틀려도 만점 줄 수 있는. 선생님 그거 체감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1월 12월 달까지 약간 토익 그 불지수 있잖아요. 쉽고 그게
그달 그달 달랐는데 9월 말에 어려웠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역대급에 가까운 토익이 요번도 좀 어려운 불토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한 달에 두 번이라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예전에 이랬었거든요. 예전에는 중간 시험이 쉽고 월말이 어렵다는데 그게 아니고 중간이 어려웠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월말이 한번 미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걸 너무 계산하면서 풀면 안 돼. 그리고 웃긴 게 2에서 CCC 이렇게 연속해서 답인 게 세 개나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출제자가 다 OMR 카드 다 칠해놓고 OMR 카드 맞지 않으니까 답을 바꿀 거야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아, 나 6원이 이번에는 다른 거가 답이겠지. 그렇게 잔머리 굴리면 다 틀려. 그게 절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게 2나 1에는 안 통해요. 근데 4는 이렇게 답을 분산시키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196에서 200을 대부분 사람들이 찍으니까 분산시켜. 저는 약간 그 해보고 싶은 일이 라고 물어보면 예. 취업 장래에 물어보면 저 ETS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어요. 아 ETS. ETS에서 그러니까 출제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왜 아, 그러게 말해요. 이 얘기 우리 괜찮아. 이때는 어렵게 내자. 아, 이때는 좀 쉽게 맞아, 낼까. 맞아.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꼭 알아내고 싶어. 근데 가설인데 네. 이게 열 문제씩 나눠서 내서 이 일반 문제가 겹치던 때도 있었어. 네, 아 출제자가 네, 달라. 출제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농담삼아 하는 말인데 파트 5 출제진이 휴가 갔어. 아~ 그래서 이제 조금 문장이 달라요. 저도 약간 네, 왜냐면 토익 스피킹도 요즘 예. 문제 트렌드가 예. 확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시 걔네 갔을 때 이제 새로운 ETS 직원들이 있으니까 걔네들 이렇게 출제니 자기 가니까 진짜 네, 딱 그 느낌이에요. 예, 그 느낌이에요. 제가 ETS 취업 알아내겠습니다. 네,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거야. 이런 거 재밌. 근데 네, 네. 그래도 저 토스는 제일 많이 보신 분이고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재밌게 이게 통하는 있죠. 가끔가다가 토스에 나오는 주제들이 있어요. 예. 물어봐요. 그냥 이번 주에는 무슨 그러니까 좀 자유대화 주제가 있거든요. 예. 내가 그냥 책 물어볼 것 같아. 한번 공부하고 가 이래요. 그러면 나오는 거 이제 감이 있어.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 야 신내렸다고 구한 신이라고.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재미있는 체험을 우리 사회에서 또 신노년역에서 하시면 돼요. 알았죠? 야사님이 받았어 오늘. 대통령 재밌게 또 사주시고. 아, 좋습니다. 네. 예, 그렇게. 아니 근데 난 깜짝 놀란 게 지금 벌써 시간이 맞아요. 지금 10시 반이 넘었어. Already. 넘었어요. 아, 여러분 정말 그 엄청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네요. 그웬 선생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뚱 열풍선을 아유 막 쏘시네 그냥 그죠? 감사합니다. 오늘 저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띄워주셨는데. 어 대박. 그렇죠? 아 너무 좋았어요. 지난번보다 더 훌륭하신데. 리액션. 오 기분이. 어 그죠. 자꾸 느껴주셔야 되잖아요. 아 너무 재밌다. 예, 네,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또 터지니까 그죠? 되게 좋죠, 그죠? 신노년으로 오세요. 제가 혀 고쳐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재밌게. 네. 그래서 네. 구엔 선생님이 이렇게 오늘 즐겁게 이 와중에 또 네.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에 하는 시간이 있지, 그지?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간? 구엔 선생님의 칭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한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칭찬 타임 30초 시작. 칭찬해주세요. 예, 오늘 뭐 방송을 보고 칭찬해주세요. 입술 색깔이 예쁜 것 같아요. 어떤 색상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색상인지 모르겠어요. 저 집에 있는 네다섯 가지 립스틱을 발랐다 줬다 저짓해서 여러 가지 색이 동시에 발생 그런 케이스에 립스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누나 이뻐요. 뭐, 아, 이게 감사합니다. 최고지. 감사합니다. 네, 누나예요. 맞아요. 아, 누나. 누나, 언니. 누나. 동생일 수도 있고. 네. 화면이 화사해졌고.
맞아, 아, 맞아. 그죠? 지난번보다 예, 진짜 훨씬 좋았죠. 네, 너무 좋았어요. 방송 천재님이 손 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훨씬 좋고 아, 라디오 방송하실 때 녹음해서 따라했던 기억이 있다. 그 고엔 스피킹 그 EBS. 네. 그래서 누나 너무 예뻐요. 누나 너무 예쁜데. 아 그렇죠.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나중에 아, 네. 제가 전화 걸기가 편한. 아예 선생님 언제 시간 되실까요? 어, 연말까지는 또 예약이 딱 차고 예, 또 내년에 네. 내년에 또 아주 2020년도에 재밌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또 몇 번 할게요. 언니, 소리만 언니. 듣고 있으니 라디오 같았어요. 어,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덕분에 아주 알찬 컨텐츠로 방송이 꾸며졌어요. 너무 고맙고 또 스피킹이 약한 게 한마디 그래도 아 물론 이제 신논현역에 가야 돼요. 알았죠? 그거고 또 한 말씀 조언을 해주시고 덕담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어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영어 회화하고 싶다고. 그런데 그냥 멋진 표현 한두 개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익을 700점 찍고 오는 친구랑 800점 찍고 오는 친구랑 900점 찍고 오는 친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하게 토익 공부하시고 말하기도 함께 공부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멋진 아, 이런 멘트도 날려주시고 네. 별풍선 리액션도 정말 잘 해주신 아, 구엔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또 다음에도 모셔야겠죠? 네, 다음에 모시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 성과 미모 좋습니다. 끝까지. 아 오늘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오늘 백분선 꽤나 많이 터진 것 같아요. 예, 많이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와.